하고 싶으세요? 우리 자녀분들의 결혼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부모님이 덩어리 부모님들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아유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 오늘도 매력적인 세 분의 부모님이 나오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어머니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언제나 공부하는 교양 있는 김용명이 엄마 남순자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드님 자랑 좀 해주십시오. 아우 우리 아들은 뭐 자랑이라고 할 것이야 뭐 그냥 뭐 인물 자랑 후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 잘생겼나 봐요. 아이고 누구 닮았을까요? 저기 보니까 그 친구 소지산이 소지산이요? 아 그 친구 우와, 그 친구는 엄마, 정말 만났습니다. 엄마! 시기야! 시기야 엄마가 소지섭이라는데 왜 전화 호접받았어 이 시기야. 왜 이렇게 흥분했을까? 시기야 들어가 이 시기야. 나 혼자 얼마나 됐다고 그래. 시기야. 엄마 나 터키 아이스크림 사 먹게 돈 좀 줘. 뭘 처먹어? 터키 아이스크림. 그 네가 왜 처먹어 이 시기야. 근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잡으려면 이렇게 올려가지고 못 잡았지 잡아봐 위에 딱 잡으면 또 밑으로 해갖고 못 잡았지 잡아봐 또 이렇게 못 잡았지 잡아봐 못 잡았지 잡아봐 내가 잡으려고 하면 같이 이렇게 뛰어가지고 못 잡았지 잡아봐 이러고 열받아 진짜 못 써네 진짜 못 써. 그 바빠 죽겠는 아저씨한테 너 맨날 가서 뭐라 해. 터키 아저씨 터키 아저씨 Where are you from? 터키잖아 터키 Where are you from you? 아저씨 터키가 영어로 뭡니까? 이러고 나빠졌어. 이러다 이 시기 아주 망신 떨지 말고. 뭘 망신을 떨어 엄마. 엄마 그리고 혹시 내 거 양말 신은 적 있어? 안 신었어. 아 양말에서 북한산 냄새 났어. 신었어 안 신었어? 엄마 그 친구들하고 산악회 갈 때 한 번 신었어. 왜 또 뭐? 엄마 양말이 허벅지가 이게 뭐야 장난치나. 용명 이게 뭐냐 엄마 양말 이게 비니야 이게? 아니야 용명아 이게 비니. 아 이게 상모머리구나. 이게 상모머리. 상모머리구나. 용명아 들어가. 엄마 망신 주지 엄마 말고. 혹시 이거 반스인가 이거? 들어와 이 새끼야. 여기로 와 너. 딱 여기로 와. 와 이 때리는 속도가 굉장히 늘었네. 용명아 네가 이러면 어떤 여자가 너 좋다고 하겠냐. 엄마 나 그래도 마마무 솔라 같은 스타일 좋아하는 거 알지? 용명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신감 있는 여자 느낌 있는 여자 전세 보증금 있는 여자 그런 여자 그런 여자가 좋다고 엄마 들어가 이 망신 떠지 말고 시키야.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어머니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어머니 만나보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 노래를 사랑하는 노래 강사 김영입니다. 아 오늘 안녕하세요. 노래 강사를 하고 계시는 신바람 나는 우리 2번 어머니. 신이 너무 납니다. 아드님이 계시는데 자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아들은요. 예. 전국의 체인점을 다 갖고 있는 야. 굉장히 능력 있는 아들입니다. 와. 최근에는 예. 제 이름으로 딱 하나 내줬거든요. 야 효자네요. 너무니 신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 신나는 기분 그대로 저희가 노래 한번 배워볼게요. 여러분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노래 아세요? 아 그럼 다 같이 한번 부를게요. 하나 둘 삼 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부산 찍고. 저기 어머니 왜 이렇게 화이팅이 안 넘치지? 어머니 왜 식당 가서 메뉴 주문할 때처럼 화이팅 넘치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삼 사 육회 갈비 등심 피자 추가. 아하. 아 이 언니 정말. 아 근데 차이자 선생님 나 지금 화가 막 날라 그러네. 아니 이 아줌마가 뭔데 나를 막 가르쳐. 아줌마 어머 나 세상에 어우 열받아. 차이자 선생님 나 지금 막 열 터질라 그래. 아이고 살이 터질라 그러겠죠. 어머 저기 카메라 선생님 카메라 살짝 돌려줄 수 있을까? 아 왜요? 이거 살짝 돌리면서 이 여자 허리도 살짝 돌려버리게 내가 잘 돌려요. 아줌마 아줌마는 돌릴 허리라도 있어요? 제일 잘록한 데가 허리야. 아 그럼 여기가 허리구나. 엄마 세상에 세상에 두 번 지적해 주시고요. 예. 계속해서 세 번째 우리 아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경기도 도청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딸가진 아빠 황재성입니다. 아이고 아버님 반갑습니다. 굉장히 점잖아 보이시는데요. 네. 예, 따님 자랑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좀 혼자 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저희 딸을 키움에 있어서 좀 애지중지 키웠는데 창의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주로 막 퀴즈 같은 걸 내면서 딸을 키워왔거든요. 아이고 잘하셨네요. 그때 유행했던 게 몸으로 말해요인가 그거. 와 몸으로 퀴즈 내는 거요? 네, 제가 설명하고 딸이 맞추고 하곤 했는데. 오 재밌죠. 혹시 뭐 실례가 안 되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좀 한 분만 해가지고.
저랑 퀴즈 타임을 좀 가져도 될까요? 아, 따님이랑 했듯이? 네네네네네. 오, 재밌겠네요. 어떤 분이 나오면 좋을까요? 뭐 저 끝에 계신 저분 괜찮으세요? 아, 이분이요? 네, 귀인이시죠. 아, 예. 아, 반갑습니다. 자, 제가 낸 문제를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제가 좀 문제를 좀 준비해봤는데. 우리 딸이랑 한 20년 됐어요, 이거 문제 한 지. 자, 준비하시고. 뭐예요? 자, 시작! 아, 그거? 토끼. 오! 정답이에요. 아, 이거 아주 잘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오, 이소룡 정답입니다. 야, 정답이에요. 자, 세 번째 문제는 우리 관객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맞춰볼게요. 뭘까요? 이상준 아니고요. 이상준 아니에요. 예. 오랑우탄 아닙니다. 네. 침팬지요? 골룸? 골룸 아니고요. 정답은 널 좋아해입니다. 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진정하세요. 예. 아유,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움을 주신 우리 여성분에게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저. 계속해서 예, 따님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 딸이 참 애가 참 싹싹해요. 아,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이제 버리는 물건들을 팔아다가 용돈을 막 마련하고 그랬어요. 아이고, 착실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중고 거래를 좀 요즘 많이 하는데. 어, 아버지께서 오늘도 좀 팔려고 몇 개 가지고 나와봤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 어떤 걸 가져오실까요? 예. 네. 요거 이제 요거 아주 고급스러운 거. 뭐죠? 요거 핸드폰. 네. 요거는 이제 제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썼는데 누가 밟았네요, 이걸. 원래는 15만 원짜리였는데 예. 오다가 밟은 것 같아요. 예. 이거 한 3만 원에 드릴게요. 네. 아, 이걸 3만 원에. 그리고 이제 요 카메라는 이제 애누리 없이 요게 이제 한 800만 원 정도 돼요. 이 카메라가 800만 원이요? 네네. 아니 아버님, 제가 봤을 때는 이거 10만 원도 안 할 것 같은데 왜 800만 원이 나죠? 아, 이거 카메라 안에 이제 제가 목욕탕에서 배영하는 사진이 들어있어요. 아유, 그만하세요. 네, 일어나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목욕탕에서 배영을 하고 그러세요, 아버지. 아유, 죄송합니다. 이제 방수가 잘 된다 그런 얘기 있었어요. 포장하지 마세요. 아유. 자, 오늘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모님들이 나오셨는데 이 부모님들한테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자녀분들이 결혼을 해서 초창기에는 지네들이 나가서 살겠다 해서 부모님하고 같이 안 살았는데 지네들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다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들 어떠시겠습니까? 서운하겠지. 서운하긴 한데. 그렇죠. 뭐 어쩌겠어요. 뭐 자식 받아줘야지. 엄마! 자식을 좀 시켜! 엄마를 좋아해! 웃기고 잡았어! 웃기고 잡았어! 시켜! 어떻게 해서든지 웃겨보려고 그런 거 아니야? 들어가! 망신 떨지 말고! 아, 그거 엄마 나 델리 만주 사 먹게. 돈 좀 줘. 뭘 처먹어? 델리 만주! 엄마 옷 색깔이랑 똑같은 델리 만주! 델리만주를 왜 처먹어? 그게 아니라 엄마, 내가 지하철 타려고 지하로 내려갔는데 대림역에서 마침 출출할 때 델리만주 냄새가 지하를 퍼나드는데 그 유혹은 정말 참을 수가 없이 열불나 죽겠어. 먹어야 될 것 같아. 나도 열불나. 나도 열불나. 시기야, 이 시기야, 델리만주 처먹으러 갔으면 처먹고 오면 되지. 그 옆에 있는 오뎅을 처먹으면서 아저씨, 우리 동네는 오뎅이 500원인데 여기는 700원입니까? 이러고 나 갔어, 이 시기야. 너 거기서 국물 떠먹을 때 새우 떠먹지 말라고 몇 번 얘기해. 어? 이 시기야, 몇 번 얘기해? 몇 번 얘기했는데? 몇 번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몇 번 얘기했냐고. 야, 나 씨. 나 진짜 미치겠네. 야. 야, 네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우리 대중들한테 물어보자. 뭔 소리야, 이 시기야! 뭔 소리야, 이게. 엄마는 왜 이렇게 아들을 미워해? 왜 이렇게 미워하냐고. 옛말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동상 걸린 거래. 뭔 소리 하는 거야? 엄마, 진짜 나 답답하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웃어도 엄마는 내 편이 돼줘야 되는 거 아니야? 기쁨은 나누면 두 배고 슬픔은 묻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라 그랬어. 뭔 소리입니까, 시기야? 아우, 내가 이런 거를 진짜 아들이라가. 아우, 내가 진짜 감사합니다. 아, 예, 어머님, 너무 매력적이세요. 네.
자, 계속해서 2번 어머니 대답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항상 한결같아야 됩니다. 맞아요. 우리 MC 한번 보세요. 한결같잖아요. 아니, 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일체 하는 게 없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는 거라고는 1번 어머니, 2번 어머니, 3번 아버님, 이거는 자동응답기를 틀어놔도 됩니다. 정말. 아줌마 너무 그러지 마요. 아줌마나 좀 뭔가 좀 바꿔 변화를 줘. 세상에 옷이 이게 뭐야. 뭐 김밥천국에서 원조김밥 포장했어요? 세상에. 여기 아줌마 여기 다 튀어나왔네. 아우 세상에. 뭐야 참치로 샀나 봐. 그런 아줌마는 오늘 노랑통닭이에요? 세상에. 아마도 새튀긴 노랑통닭. 저 왜 따라 불러요.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님 대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그 이런 모든 문제가 예로부터 그 어른들의 말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딱 맞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럴 때 어려울수록 이렇게 도와야죠.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하다. 아유, 단추를 잘 껴야 돼. 맞아요. 그래서 저는 단추를 하나만 이렇게 끼우고 다녀요. 첫 단추를 잘 껴. 첫 단추를 아주 잘 껴. 첫 단추는 굉장히. 자 여러분들 결혼하고 싶으세요? 결혼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나섰습니다. 부모님이 누구님? 자 오늘도 자식 자랑을 해줄 부모님들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Come on. Yes. Yeah. 아유 아버지 안녕하세요. 자 우리 부모님들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큰어머니 나오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언제나 공부하는 교양 있는 김용명이 엄마 남순자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드님 자랑 좀 해주십시오. 아 우리 용맹이는요 예예. 참 애가 그 인물이 훤칠합니다. 아유 잘생겼구나. 예 거기다가 노래 또한 너무 잘해요. 어머나. 아 요새 보니까 그 친구 참 닮았더라고. 어떤 친구요? 나 뽐뽐한지 노인? 로이킴이요? 예예예. 그 친구 그 친구랑 엄마! 엄마! 엄마 지금 노이킴 이 친구 왜 터 나오고 잡혔어 이 시기야. 엄마 왜 이렇게 긴장했어? 이 시기야! 틀어다! 망신 던지 말고! 엄마 나 엄마는 외계인 사먹게 돈 좀 줘. 이 시기야 엄마를 대놓고 외계인이라고 하고 잡혔어! 아니야 엄마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거 그건데 거기 안에 초코볼이 하나 있어. 그거를 하나 입에서 먹으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 아주 그냥 죽여주는 그런 맛이야 엄마. 지적을 쌍으로 아빠 너네 지적을. 뭔 놈의 아이스크림이요. 집에 그 냉동실 가면 아이스크림 가득 있잖아. 네가 수쿠르바 처먹는다 해갖고 수쿠르바 잔뜩 사놨잖아. 이 더러운 시기 처먹을 애가 주댕이에 넣고 아유 여기 주댕이에 다 이 시기야 또 잔뜩 묻히고 왔네. 이거 떡볶이 국물이야. 자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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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엄마 그거 혹시 내 거 MLB 모자 썼어? 안 썼어. 아 솔직히 얘기해 썼어 안 썼어? 엄마 요번에 친구들하고 봄나들이 갈 때 잠깐 썼어. 또 왜? 엄마 뭐. 모자가 도대체 이게 뭐야? 아니야 용명아. 엄마 이게 모자 좀 바가지야 이게. 아니야 용명아. 엄마 아 이게 3인 1각이구나. 모자 아저씨 한번 들어와 보세요. 예, 예. 아니야 아저씨 들어와. 아저씨 아저씨 아니, 들어와 보세요. 아니, 아저씨 아니, 아저씨 들어와 보세요. 아니, 이거 세 명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거 봐봐. 엄마는 지금 용명아 너 장가 보내려고 여기 나와가지고 얼굴 파는데 너는 왜 그러니? 엄마 나 최소 효린의 민박이 나오는 이효리 스타일 알지? 헤이 유거걸 데레데레데레 댓글. 오늘은 미소매를 입어야 할지 아니면 망고나시를 입어라 할지 아니면 탱크탑을 입어야 할지 고민 고민하지 마. 하봤냐 바람 일다 심겨. 노랑치기야 진짜. 엄마 여기 어디야? 들어가 이 답답한 시기 아주 내가 전원 시기 때문에 그냥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2번 어머니 만나보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노래를 사랑하는 여자 노래감사 김영희입니다. 씩씩씩 쌍쌍쌍. 노래감사를 하고 계시는 신바람 나는 우리 2번 어머니. 네. 아드님 자랑 좀 해주십시오. 아, 우리 아들은 네. 제가 술 먹은 다음 날이면 꿀물을 딱 타서 줄 정도로 야. 굉장히 다정한 아들입니다. 그러네요. 오늘 또 아들이 타준 꿀물을 먹고 힘이 막 넘치고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렇죠. 네, 이 기분 좋은 걸 그대로 한번 노래 불러볼게요. 여러분 땡벌 아시죠? 네, 다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 둘, 삼, 사. 나는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 잠깐만. 이제 그만 지쳤어. 아줌마. 지친다, 아줌마 보니까. 아줌마 왜 이렇게 딱딱 끊어서 불러요? 아까 대기실에서 명랑 핫도그 그 치즈 쭉쭉 늘어나는 것처럼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나는 이제 지쳤어요. 땡벌. 저기 치즈. 이제 그만 지쳤어요. 땡벌. 아, 세상에. 아,
근데 아줌마 옆에 사람이 있는데 막 이렇게 헐뜯어. 아줌마 뭐 취미가 남 헐뜯기예요? 아줌마 취미는 고기 뜯기죠? 어머 세상에! 어머 이 김밥 천국이 나한테 뭐라는 거야? 자신이나 되돌아보고 남을 헐뜯어요. 세상에 요새 누가 이런 화장을 하고 다녀. 아줌마 뭐 미술학원에서 뭐 사비연필로 칠하고 왔어요? 아니 이 아줌마 여기 나오면 안 되고 앞에 저승사대 이상준이 옆에 있어야 돼. 아 세상에 귀걸이 좀 봐. 세상에 요 사이로 호랑이 지나가겠네. 그죠? 세상에 아줌마 호랑이는 지나가도 아줌마 못 지나가. 아 이거 뭐라 그래. 두 분 진정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세 번째 아버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도청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딸 가진 아빠 황지성이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따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저 혼자 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근데 이제 또 저희 딸이 저를 뭐 알뜰살뜰이 또 챙기더라고요. 아유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뭐 어버이날 뭐 갖고 싶냐고 막 물어보는데 예. 아 내가 이거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도 부모님한테 막 선물하고 싶은데 선물을 못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그 선물을 대신 좀 드리려고. 아이고 아버지가 직접 네, 어버이날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좀 가지고 나와봤거든요. 예. 저 밑에 있는데 좀 가져다 주시고. 네, 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추첨을 해가지고 선물 드리려고 아버지. 네. 또 청조끼 입은 여성분부터 갈게요. 예, 예. 어머 어머 여성분부터 세상에. 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뽑아보세요. 예. 번호에 좋다. 맞는 선물을 제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41번 나왔습니다. 41번. 예. 어 41번 이거예요. 커피 그 쿠폰이에요. 이거 무료로 쓸 수 있는 이거 진짜 기프트. 야 이거 다음에 남자분도 부모님 드시라고. 어, 남자분도 한번 뽑아볼까요? 예. 네. 아 예. 좋은 선물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 42번 연달아서 나왔습니다. 41번 따라 42번. 아 이거 예. 42번도 이거 아유 이 비싼 건. 이거 립스틱 나왔어요. 이거 아주 비싼 건데. 야 이거 어머 이거 따님 굉장히 좋아하죠. 예. 이거 몇 개 안 남았는데. 예.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여성분 한번 뽑아볼게요. 예, 여성분. 예. 잘 아, 뽑아주시죠. 예. 아이고. 어, 몇 번이죠? 193번 어? 나왔습니다. 아 그게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아 뭔데요 뭔데요? 아 이거 가장 고가의 그 이 물건인데. 어 뭘까요 아버지? 이거 저 무료 숙박권이에요. 야 진짜요? 네. 아유 이거 정말 오, 진짜 무료 숙박권이네요. 네네네. 아버지 이거 어디서 자는 거죠? 저 우리 집이에요. 아이고. 예. 아 진짜 너무 아유. 죄송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저기 그 아버지 따님 얘기 좀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따님 아,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저희 딸이 예. 그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저한테 카네이션도 막 이제 꼽아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도 자식된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내 부모가 있을 텐데 난 부모님한테 뭘 해드렸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참 그래서 요즘에 그 어렸을 때 사진을 그대로 커서 찍는 그런 것들이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맞아요. 그걸 모아서 드리면 어떨까 해서 지금 예.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저기 몇 장 가지고 나왔어요. 이 포즈 그대로 사진을 찍겠다는 네, 거예요? 네, 이렇게. 오 굉장히 이렇게. 아 만약에 야 이렇게 찍으면 이제 어렸을 때 사진하고 네. 네. 이렇게 이 사진은 이렇게 포즈 두 번째 포즈는 이거예요. 어, 두 번째 포즈는 어떤 사진인지 한번 볼게요. 네. 자, 이 사진입니다. 아 굉장히 귀엽네요. 예. 세 번째 사진은 이거예요. 손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세 번째 사진이 그 포즈예요. 네네. 어디일까요? 네. 예, 이 사진입니다.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혼자 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나뭇잎도 너무 큰 걸 여기다 붙였어요. 아, 저 그거는 자신 있습니다. 아우 세상에. 자 오늘 굉장히 매력적인 아버님과 어머님 예, 나오셨는데 이분들에게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자녀분들이 결혼을 해서 어버이날 선물을 준다고 용돈을 이렇게 딱 드렸는데 확인해보니까 액수가 굉장히 적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어머니 어떠시겠어요? 아우 저는 뭐 액수 따위는 전혀 네, 중요치 않습니다. 아, 저를 생각하시고. 생각했다는 그 예. 마음이 감사하니까 이 시기야! 엄마가 집에 가라니까 또 왜 왔어? 아, 나 나올 때 됐으니까 나왔지! 뭘 왜 가? 엄마 나 야나두로 영어 공부하게 돈 좀 줘. 뭘 해? 야나두. 네가 뭔 놈의 영어요? ABC 순서도 모르는 시기가. 다 알아 나. 너 알아? 어 알아. 야 봐봐 그러면 ABC EF 소나타. 뭔 놈의 EF 소나타야? 이 시기는 면허증도 없는 시기가 5만 자동차 가게 다 돌아다니면 아 이거 차 요즘 시세가 어떻습니까? 아 오렌지 주스 한 잔 마시고 간다. 이러고 다 빠졌어 이 시기야.
영어 잘한다니까 왜 그래? 너 영어 잘해? 그래. 잘해? 그래. 그럼 너 야채가 영어로 뭐야? 사라다. 사라다는 뭔 놈의 사라다요? 그럼 엄마는? 엄마는 야채가 영어로 뭐야? 샐러드. 이씨야. 샐러드. 샐러드. 이씨야. 아우 선생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어머니였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 대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그 제가 뭐 주면 좋지 저는 죽을 때까지도 자식들 돈을 안 받을 거예요. 예, 예.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아버지의 따님 얼굴을 진짜 한번 보고 싶어요. 사실 매일매일 딸이 이렇게 대기실에 같이 나와줘요. 아 진짜요? 네. 그럼 지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버지? 아유 안 돼요. 애가 낯을 가려가지고. 아유 너무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보고 싶으시죠? 아 아버지 따님 너무 보고 싶어요. 아유 저 얘가 네. 내성적인 저 예. 은영아. 아유. 어머 어머. 아이고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네. 황지성 씨의 딸 황은영입니다. 아 근데 아버지 따님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랑 진짜 많이 닮으셨어요. 아 예, 제가 예. 이거 안경을 벗고 예. 우리 딸이랑 이렇게 막 놀라거나 그러면은 예. 더 똑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 놀랄 때 표정이 똑같다고요? 네네. 아 여기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놀랄 때 표정? 네 알겠습니다. 저쪽 2층 두 번째 줄에 남자애 정말 못생겼어. 그나저나 걱정이 이렇게 매력적인 우리 딸내미를 얼른 좀 건실한 청년이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이 자리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아빠, 저 결혼하기 싫어요. 너 이 녀석 지금 아빠가 지금 여기 몇 주째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결혼 안 한다고? 저 진짜 결혼하기 싫다고요. 야 임마, 너 자꾸 이렇게 말 안 들을 거면 니 엄마한테 가. 가. 엄마. 어, 여보. 자 여러분들 결혼하고 싶으세요? 결혼하고 싶은 우리 자녀분들을 위해 우리 부모님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부모님이 누구니? 김기욱입니다. 자 오늘도 결혼하고 싶은 자녀들을 위해서 직접 무대 위로 부모님이 나오시겠습니다. 부모님들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유 어머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먼저 우리 첫 번째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언제나 공부하는 교양 있는 김용명이 엄마 남순자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저기 아드님이 계신데 어떤 예. 아드님인지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아유 참 우리 아들은 인물이 훈칠합니다. 아 그래요? 내가 전에 보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친구랑 참 닮았더라고요. 어떤 친구일까요? 나의 구시님 막 이런 드라마 던데 조준석 조정석 씨요? 예예예 예, 그 친구 어우 잘생겼네 엄마 신하게 엄마 시기야, 엄마 왜 저 나와 시기야 엄마가 조정식이 했는데 네가 나오면 어떻게 시기야 내가 못 나올 때라도 나왔어 엄마 시기야 막 숙떨지 말고 들어가 엄마 나 팔도 비빔면 사 먹게 1,400원만 줘 뭘 처먹어? 팔도 비빔면 사 먹게 1,400원만 달란 말이야 이 띨띨한 시기야 팔도 비빔면이 1,100원인데 1,400원을 달래 아니 오이 하나를 올려야 제맛이지 엄마 진짜 비싼 시기야 뭔 놈의 오이요 그거 올리면 엄마 엄청 맛있어 엄마 진짜? 엄마 거기 광고에도 이렇게 나오면 너무 먹고 싶다고 비빔면 마미 손수야 이 비싼 시기야 어휴, 내가 야, 승질이 나가지고 계속 나와 오, 엄마 신문이 몇 개야 엄마 재산이 감사합니다 예, 아드님 잘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어머니 만나보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래를 사랑하는 노래강사 김명희입니다 쌩쌩쌩 쌩쌩쌩 아주 오늘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왔네 굉장히 신바람 나는 노래 감사 네. 우리 2번 어머니 아, 네. 아드님 자랑 좀 해주십시오 아 우리 아들은 네. 저랑 술 한 잔씩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친구 같은 다정한 아들 그러네요 어젯밤에도 맥주를 한 캔씩 땄거든요 예, 예. 지금 취기가 올라서 알딸딸한데 요 기분 이대로 한번 노래를 한번 불러볼게요 예. 여러분들 박현빈의 곤드레 만드레 아시죠? 자 하나 둘 삼 사 곤드레 만드레 나는 취해버렸어 이 아줌마 재밌는 아줌마네 노래를 절에 다니면서 왜 성가대처럼 부르냐고요 잼 뚜껑 힘줘서 딱 딸 때처럼 힘줘서 다시 한번 불러봐요 자 하나 둘 셋 넷 건드려 저 딸 기자 너는 취해 이 아줌마 안 되겠다 이 아줌마 같이 해줘도 안 돼 아줌마
뭐 믿는 구석 있어요? 아니 뭐 믿고 이래? 하지만 뭘 먹고 이래요? 어머 세상에! 어머 서툴렀어! 어머 세상에! 어머 찌그러지려고 아니 이렇게 움직이는데 살이 안 빠진다고? 어머 세상에! 어머 진짜 진정해 주시고 싸우지 마시고 자 계속해서 얌전해 보이시는 우리 아버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도청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딸 가진 아빠 황재성입니다. 아유 네. 예 반갑습니다. 따님 네. 얘기 좀 해주십시오. 어릴 때 조기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 딸이 저랑 같이 이게 게임을 통해서 교육을 해서 창의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 잘하셨다. 아, 그거 하나는 아 장점이에요. 어떤 게임을 하셨죠? 참참참 이런 거. 이런 걸로 우리 딸이랑 했는데 제가 승률이 아주 좋아요. 한 8, 90%는 제가 다 이겼어요. 아,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저랑 한번 해보실까요? 아, 뭐 물론이죠. 아, 참참참 게임을 한번 네네네.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참참참. 잘하시네요. 자, 참참참. 자, 참참참. 이번은 아닌 것 같은데. 참참참. 걸렸네. 참참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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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왜 계속 이쪽만 보세요? 날 좋아해. 엄마! 엄마! 아저씨! 아저씨! 아야, 그만하세요. 아야, 그만 흔들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왜 그러세요, 진짜? 아유, 죄송합니다. 혼자 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아, 예, 알겠는데. 따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 그 저희 딸이 얘가 참 그 마음이 따뜻한 친구예요. 아,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예, 예. 그 애완견들을 많이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예. 아이가 마음이 참 따뜻해졌어요. 아, 그래요? 얼마 전에 그 우리 딸이 그때 입양했던 그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거든요. 아이고, 잘 됐네요. 그 강아지를 지금 오늘 가져왔어요. 혹시 분양받고 싶으세요? 야, 무료 분양받으시려고요? 그러면 오. 우리가 또 이제 패티캣이 있으니까 예, 예, 예. 강아지가 목줄을 하면 안 돼요. 조심, 조심, 조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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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조심, 조심. 좋으시죠? 맞아요. 요즘에 강아지 좋아하세요? 아 좋네요. 여기 있습니다. 아 엄청 작아 새끼일 것 같은데. 예, 예, 주세요. 오, 야 아버지. 이거 진짜 무료로 드릴까요? 네. 뽀삐야. 와 어떤 계길래? 뽀삐가 어딨니? 뽀삐 어디 있을까? 자 어짜 여기 있다. 와이 와이 와이. 아야 엄마 왜 이래 아버지? 아버지 정신 차려 왜 그랬어? 언제 목걸이를 이렇게 하셨어요, 아버지? 혼자 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아유 아버지 좀 진정하세요. 죄송합니다. 또 키우시겠습니까? 아예 거부하셨으니까 자리에 돌아가 주세요 아버지. 네. 그만하시고. 예. 아, 알겠습니다. 아유 제가 작은가 봐. 자 매력적인 부모님들 이렇게 세 분이 나오셨는데 이 부모님들에게 제가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자녀분들이 결혼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오랜만에 자녀분들의 집에 가가지고 냉장고를 싹 열어봤더니 작년 추석에 담아준 김치가 하나도 안 먹고 그대로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처음에 보면은 뭐 충격은 받겠지요. 그렇죠. 상처는 받겠지만서도 뭐 본인들 입에 안 맞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시켜. 엄마 나 나왔어. 엄마 나 나왔어. 엄마 이 시기가 나이 처먹고 주접을 떨고 자빠졌네. 이 시기가 아, 뭐여 이게. 엄마 나 안성욱에서 소떡소떡 사 먹게 돈 좀 줘. 뭐 뭘 처먹어? 안성육에서 소떡소떡. 이 시기야 네가 차가 없는데 안성육에서는 어떻게 가? 아 저기 구로동 CJ 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택배차 살짝 얻었다며 거기서 쉴 때 잠깐 내리면 돼요. 엄마 주접사 이 시기야. 뭘 주접사? 아우 세상에 너 망신스러워 죽겠어 용명아. 엄마 엄마를 왜 자꾸 날 무시해? 내가 그렇게 한심해 보여? 나도 우리 엄마의 귀한 아들이라고. 그게 나야 이 시기야. 이 자식 애미애미도 몰라 무시네. 들어가 들어가 내가 전 음식이라 아들이라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예. 두 번째 어머니 대답도 듣고 싶네요. 어떠실 뭐,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아들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만들어준 음식을 진짜 잘 먹거든요. 제가 뒷바라지 하나는 확실하게 해가지고 현재 훌륭한 트로트 가수로 제가 키워놨단 말이에요. 어머니 아드님이 트로트 가수라고요? 네 오늘 같이 왔습니다. 어 진짜요? 예. 나와라 아들아. 어머나 사랑 야 아니 어머니 아드님이 이 트로트계의 아이돌이라 불리는 사랑만 눈물만으로 사랑받고 있는 지레성 씨 아니에요? 아, 맞아요. 이야. 자 인사드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만 눈물만의 트로트 가수 진혜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야. 잘생겼죠 잘생겼죠. 예. 근데 얘가 어릴 때부터 트로트 신동 소리를 들으면서 아주 노래를 맛깔나게 불렀거든요. 아 듣고 싶은데요? 오늘 여기 오신 사람들 위해서 한번 불러드려. 박수! 같이! 이야. 사랑받는 눈물을 본 인생이라
난 그런 거잖아. 음악 꺼주세요. 음악 꺼. 잠깐만. 근데 엄마 그렇게 가르쳤니? 사랑반 눈물반 할 때 바이브레이션을 확실하게 사랑바 으아으아으아으아까지 해주라고 했잖아. 사랑바 으아으아으아으아. 너 엄마 그렇게 가르쳤어. 진짜 오늘 소리 하나도 없네. 아니 아니 아줌마 아줌마. 아니 아들 잘하는데 왜 이렇게 기를 죽여. 이 아줌마 정말 너무하네. 아줌마 저 아들 저 아줌마 배 아파서 나온 자식 맞아요? 아줌마는 아직 안 나왔죠. 어머 세상에. 어머 저 주댕이가. 어머 사회적 선생님 예, 나는 예. 진짜 결심했죠. 뭘요? 나 이 여자 이빨반 잇몸반 만들 거잖아. 어느 중에 이빨반 그걸 왜 따라하고 앉았어? 왜 따라하고 자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의 대답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뭐 사실 그 자식들 집에 갈 생각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뭐 그 친구들이 저 찾아오는 것도 좀 별로고 저는 제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예. 이제 제 취미 활동으로 요즘 예. 랩이 이제 대세잖아요. 오. 그래서 저희 이제 도청에 있는 직원들이랑 함께 이제 랩 그 크루를 만들었어요. 어머 아버님께서요? 네네. 오, 랩을 하신다고요? 저희 크루들 한번 모셔봐도 될까요? 어, 야,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예. 나오게. 어, 나오셨다. 아이고, 아이고. 야. 야 우리 아버지 친구들께서 네. 아 같이 랩하시는 분들이구나. 네네 그렇습니다. 오, 네 일단은 그 이 친구들이 어느 소속인지 잠깐 소개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네, 말씀 아,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의 김민우라고 합니다. 네. 환경과 친구.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의 임건이라고 합니다. 야, 야. 자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랩을 하면 어떤 그림인지 네. 아버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드랍 더 비트예요. 오! 야! 아유. 우리가 오늘 이곳에 왔지. 내 손에 들려 있는 MRC 경기도 도청의 아저씨. 지금부터 우리 소개를 하지. 안녕 내 이름은 환경과의 넉살. 안녕 내 이름은 교통과의 멱살. 안녕 내 이름은 민원과의 속살.